자, 이제 소돔과 고모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형벌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옥이라는 것은 뭐냐? 소돔 고모라도 벌 주시지 않고 소돔 고모는 어떻게 돼 버려서 완전히 존속이 끝나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어떻게 돼 버렸어요? 쿼크가 돼 버렸어. 그렇죠? 막 쿼크를 성경에서는 흙 또는 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 본질은 뭐예요? 흙이에요. 쿼크야. 그러니까 성경 보면 하나님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이에요. 그것이 성경을 보면, 그게 맞는 말인데, 우리가 흙이라면, 결국은, 그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야. 우리는 창조된 존재야. 창조라는 것은 있던 데서 있는 겁니까? 없는 데서 있는 겁니까? 없는 데. 우리는 없었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는 없었어요. 그렇죠? 제가 1943년 5월 13일 생인데,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생긴 지는 10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43년 해서 5개월 반, 그 다음에 42년에서 4개월을 있었다. 그러면 12월, 11월, 10월, 9월. 그러니까 8월 30일 이전에는 이상구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이상구 없었어. 없는 존재, 우리는.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아마 8월 30일 날, 낮일 수도 있겠지만, 밤에, 어떻게 해서 우리 아버지의 정자와 우리 엄마의 난자가 나팔관에서 만났어. 그래서 수정이 됐어요. 그거를 수정란이라고 그럽니다. 그 수정란이 이상구가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그 수정이 된지도 안 된지도 모르고 있었어. 언제까지? 입덧이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기 전에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 이것이 성경 사상에 기본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이 붙여주는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를 때는 나는 아무것도 뭐예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뭐 내가 마치 뭐예요? 영원한 존재나 된 것처럼 그렇게 나를 인식해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유전자를 배워보면 창조주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내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 하나도 내 마음대로 작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창조주의 끊임없는 도움으로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창조주의 도움을 벗어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뭐예요? 그러다가 나는, 난 창조주 없어. 그러다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럼 본래대로 돌아가. 본래대로가 뭐예요? 흙이야. 그래서 이런 간단한 원리를 사람들이 깜빡하고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면 인간이란 뭘까? 시작합니다. 이제 고민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게 뭘까?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고 하면은, 그 혼이란 게 있어, 혼. 그 혼이란 게 있다가 1942년 8월 30일 날 밤에 상구가 딱 그 자궁 안에서 생겼을 때, 그 혼이 어떻게 쑥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 상구는, 지금 이 나타난 이 상구는 그 1942년 8월 30일 날 밤에 우리 어머니 자궁 속으로 들어와서 그 수정란 속으로 들어온 그 혼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 그러면 1942년 8월 30일 날 밤에 그 수정란 속으로 들어온 건 뭐예요?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하면. 허허, 참 너. 생명이죠, 생명. 그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신 거예요, 자궁 안에서. 그 유전자 다 조절해가면서. 혼은 그런 재주가 있을까요? 그 이상구, 지금 이상구 속에 지금 어떤 혼이 있다면, 그리고 이상국의 죽음은 어떻게 빠져나가서 뭐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하는 그런 혼이 있다면, 그 혼이 유전자 조절할 줄 알까? 이거는 하나님밖에 못하는 일이야. 그렇죠? 그 내 혼은, 내 혼이 그런 거 할 줄 알았다면 나도 지금 내 유전자를 내 마음대로 내가 작동시킬 수 있을 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잘 배우시면 지금까지 이 세상의 전통, 이 세상의 전통이란 것은 대부분이 다 왜곡된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그래서 우리 손에 성경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통을 믿지를 마라. 이것이 나 하나님, 너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이다. 그래서 이것에다가 우리의 생각의 기초를 박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혼이 있다면 여러분이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암, 여러분을 암 걸리게 한 주인공이 누구요? 내 속에 들어있는 혼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뉴스타트 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어? 불가능이죠. 그래서 제가,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 뜻은 영으로부터 온다. 근데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뭐예요? 사단의 영이 있다. 이래서 우리 뇌에서 뇌로 들어와서 뇌파를 변화시키고, 뇌파를 변화시키면 생체 전자파가 변화되고, 결국에는 그 변화된 생체 전자파로 인하여 우리의 유전자가 변질되든지 회복되든지 한다. 이렇게 쫙 정리가 돼서지. 그렇게 되면 뉴 스타트 이론이 확실해야 하네요. 아, 맞다. 그 확실한 이론 속에서 이론이 여러분이 확립되어야만 여러분 마음 속에서 확신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 제가 성경을 한 줄 보여드렸습니다.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느 분이 물어보시기도 했지만, 자, 소돔고모라도 이제 처리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지옥이란 게 내 마음을 안 떠나는 거야. 왜? 지옥이 있는 한, 지옥에 대해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는 한, 소돔고모라도 하나님 벌 준 게 아니라는 생각을 유지하기가 뭐예요? 어렵습니다. 왜? 지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악한 나쁜 인간들을 벌 주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 그런 지옥의 존재를 내가 믿고 있는 한, 소돔고모라를 하나님 벌 준 게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해봐야 속 시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전통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상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전통 의학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의학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전통은 그게 내 직업이야. 전통의학이 내 직업이야. 하지만 딱 깨닫고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 사람 잡는 거야. 암 죽이러 왔더니 사람 잡는다는 그거예요. 그게 내가 의사로서 병원에서 느낀 거예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평생 하고 산단 말이야. 그거를,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요. 정신. 자, 우리가 잠을 잔다. 아주 푹 자고 깨가지고 뭐라 그래요? 정신없이 잤네. 그, 이제, 깨면, 아직도 어리버리한데, 이제, 또 한 시간 후에 뭐예요? 아이고, 이제 좀 정신이 드네. 이건 정신이 우리를 운전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 정신이 뭐라고? 바로 성령이다. 정신이니까. 그 내 혼이 아니야. 아시겠죠? 자. 성경의 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선, 이 말씀을 하나 보고,
우리가 이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참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두드려 맞기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많이 가고 그럴지라도 자기의 그 영화로운 사도 바울은 그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였어. 대접받고 어디든지 가면 뭐요 맛있는 거 사주고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어디든지 가면 맛있는 데 최고로 맛있는 데만 댕기는 거야. 제가 옛날에 경산에 갔을 때 김현수 씨 딸들이 그냥 최고로 맛있는 데 데려갔어. 그럼 매일매일 맛있는 데만 가. 또 내일은 또 어느 장로님이 또 더 맛있는 데 데리고 가고. 그 참 이상한 건요. 맛있는 집에 데리고 간 사람들은 기억을 해요, 제가. 가긴 갔는데, 맛대가리가 하나도 없었다. 그럼 그 사람도 뭐 기억을 못 해. 자, 그래서, 그 얼마나 좋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 박사님, 뭐 최고의 대접이죠. 어? 그런 생활을 제가 한 33년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매일매일 기분 좋죠, 뭐. 요즘은 어때요? 매일매일 욕들어 먹어. 그 옛날에 맛있는 거 사주던 사람들 전부 이제 욕하는 거예요. 뭐, 온갖 소리를 다 해요. 앉아있어. 온갖 소리가 다 들려. 아시겠죠? 그 이상구 박사는 좀, 지 잘난 척을 많이 하니까 남들 안 하는 소리를 자꾸 하려고 그러고, 이상구 박사는 뭐, 센세이션을 좋아한다나, 맨날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흔들고 말이죠. 그렇죠. KBS 나와서 뭐를 일으킨 거요?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지. 그래서 요즘 센세이션 할 게 없어가지고 심심하니까 괜히 교리를 물고 늘어져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네요. 온갖 얘기를 다 들어요. 근데, 자, 이제 여기를 보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참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말 참, 뭐라 그래? 내가 무슨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자기가 곧 세상을 떠날 그런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이제 감지하고 그다음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믿음을 지켰나니 이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겸손한 말입니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만약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정말 그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서 사도 바울에 대한 모든 기록을 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고 결정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었으면 이런 말을 절대 할 수 없어요. 보세요. 믿음을 지켰으니. 이 믿음을 지켰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부족해도,
내 품성이 정말 아직도 완전히, 예?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게, 뭐요? 된다라는 믿음을 내가 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예. 그러나, 여러분, 다 조사해가지고 결정할 거라는 거를 믿는다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을 지켰노라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나에게는 점도 없고 하나도 흠이 없는 사람이 돼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될 것이다. 라고 했다든지, 사도 바울쯤 되면 뭐예요? 나 정도가 되면 그건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가 내 믿음을 지켰대.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볼 때 나는 아직도 자격 뭐예요? 미달인 거야. 그러나 내 자격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내가 버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8절.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씌워줄 것이다? 그 면류관, 면류관은 이제 승리자란 뜻이야. 뭐를 승리한 거요? 믿음을 승리한 거예요.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된 것을 승리한 게 아니야. 내가 완전하게 돼야 그 가르침대로 자기의 품성에 하나의 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거든.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믿고 있는지. 그러면 십자가의 강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도는 평생 강도 짓을 했어. 그런데 옆에서 자기 옆에서 자기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보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예요? 사람들이 와서 막 침을 뱉고 이 사기꾼 이래서 막 발길도 차고 주먹으로 막 이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뭐예요? 기도하나. 그래서 이 강도는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아,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저렇게 자기에게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해도 뭐예요? 사랑하는구나. 그렇다면 나도 희망이 있지 않은가? 내가 평생 강도였지만 나 같은 놈도 저분은 사랑하시는 건데. 맞아. 그거를 믿음이라 그래.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갑자기 뭐예요?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 품성이 착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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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책을 써도 뭐라 그래요?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을 씁니다. 계단. 계단을 올라가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래 책 이름이 Steps to the Christ. 예수께로 가는 step. 그러니까 그런 책 제목을 붙인 것은 아, 그렇구나. 이거를
가져본 적이 뭐예요? 없으면 기다려만 맞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강도처럼 뭐예요? 계단이 없어. 내 같은 놈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는 지옥 보내려고 뭐예요? 이렇게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 죽이는구나. 그러다가 예수를 탁 보니까 그게 아니네. 믿음이 탁 온 거예요. 바로 옆에서 죽어간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믿음이야. 뭐 품성이 변하게 뭘 변해? 이 성경을 모르면 그런 막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느니 막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뭔 줄은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답답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면류관은 이미 예비되어 있다. 언제부터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을 때부터. 자기가 뭐 전도를 많이 해서 그 아니야.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 대신에 죽음 대신에 자기가 뭐예요? 대속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나의 면류관은 예비되어 있다는 그 믿음을 나는 아직도 버리지 않고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어. 얼마나? 네. 자, 예비되었으므로 하나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날은 어느 날이에요? 그날.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자,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이 세상에 다시 재림. 나타나실 때 면류관을 뭐요? 주신다는 거야. 그럼 사도 바울은 벌써 죽었습니다. 죽은 지 지금 한 지금 한 2000년이 됐어. 사도 바울 아직도 면류관 받았게 안 받았게? 안 받았습니다. 그 날이 와야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아직도 언제 오실지 몰라. 아직도 100년 후에 오실지. 네. 지금 20년 후에 오실지 몰라요. 1000년 더 있어야 될지 몰라. 사도 바울은 지금 땅속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정신없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시간 가는 것을 의식해요, 안 해요? 아따, 예수님 참 안 오시네. 그러고 있을까요, 무덤 속에서? 아니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 면류관을 내가 받을 것이야. 라고 탁 깜짝 말자 어떻게 탁 떴는데 2300년이 지났어.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죽어서 2200년이든 300년이든 간에 그동안에 천국 가 있는 것도 아니요. 지옥 가 있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댕기는 교회에서 지옥을 가르친다고 그래도 여러분이 제가 가르치는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뭐 큰일 날 건 없어.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바르게 알아야 돼. 바르게 알아야만 여러분이 이 올바르게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 그러면, 아, 이거 지옥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 믿음 지키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 이제 됐죠? 그렇죠? 그럼 벌써 이것만 해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죽어가지고 천국 간 것도 아니야. 그렇죠? 또는 지옥 간 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면 자동으로 뭐예요? 부활합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돌아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데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에 다 나와. 그래서 1000년 후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 부활합니다. 부활해가지고 최후의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일생 동안에 얼마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노력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일단 그 사람들 자신들이 뭐예요? 부활한 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증명됐죠. 그렇죠? 자기들이 죽었다는 걸 다 각자 다 알아요. 아는데 잘 살아났잖아. 야, 역시 하나님,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자기 자신의 몸으로 실제로 증명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돼서 있는데, 이제, 그 순간이 하나님과 사단의 이제 최후의 결전장이에요. 그, 사단이 이제, 소위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져 있던, 그, 가두어져 있던 사단이 다시 무적행에서 나온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돼 있어. 왜냐하면 왜 이 재판장이라는 말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왜냐하면 제가 교회 다니면서 나는 꼭 천국 갈 거야라는 사람들 많아요. 사실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뭐를 믿는지도 몰라. 철저히 조건적으로 믿으면서. 자, 그런 사람들, 근데 조건적인 것은 사단의 생각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류를 성경은 가라지라 그러고, 그 가라지는 누가 심은 거다? 사단이 심은 거예요. 그 사단이 심은 것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그거는 아니라는 판단을 해 주셔야 돼. 그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배우면, 전 그래요. 제가 의사로서,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그래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그 치료 때문에 사람도 많이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은 뭐예요? 나는 환자들을 도와줬다. 라고, 끝까지 내 죽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라도 하나님이, 상구야, 너 잘못 생각한 거야. 라는 걸 밝혀줘야 돼, 나한테. 그렇죠? 그거 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장면, 성경 장면 이런 거 나오죠. 부활해보니까,
자기가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들하고 있어? 무신론자들하고 악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럼 나 그거 못 받은 거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뭐라 그래요? 주여,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돈을 얼마나 냈는지, 교회를 몇 개나 세웠다고요? 주님 그거 잊어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그게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차곡차곡, 공부를 하셔서, 참,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걸 배워서, 가르쳐 줘서, 여보세요. 그날에, 자, 다시 부활한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제가 그래도 목사야 아니었습니까? 이 말이에요.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제가 에이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도 나가던데요. 귀신 나가요. 귀신 나가요. 왜 나가요? 귀신이 나가줘서 나가요. 그 목사님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야. 귀신은 왜 나가줄까 일부러? 목사를 착각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그 목사가, 야, 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가졌구나, 과연. 와, 봐, 귀신 나갔잖아. 그래서 미쳐서 날뛰던 사람이 갑자기 멀쩡해지고, 와, 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 목사가 계속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면 귀신은 어떻게 도와줘. 그래서 왜 귀신이란 게 결국은 뭐 악령들이니까 사단의 전사들이니까 나가죠. 그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종교계 이 사단이 짜고 치는 고스톱 그리고 마치 무당하고 점쟁이하고 뭐예요? 귀신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 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당이 와서 허야 귀신아 나가라 칼 들고 막 이러면 아이고 병이 났네 귀신 나갔다 이게야 왜 이게 무서워가지고. 그 귀신이 무서워서 나갔을까요? 나가 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앞으로도 살면서 이런 짜고 치는 고스톱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확실한 진리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게 이 성경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은 지 지금 2000년이 됐어. 아시겠죠? 그래도 아직 재림 때가 아니니까 면류관 못 받고 있어. 다시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 뭐, 이것만 봐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사람이 죽는 즉시 간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생기를
생기가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여기 이제 우리 한국말은 생명이 된지라. 근데 생명이란 말은 이 성경에 사실 없는 말인데, 한국식 번역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럼 다른 번역은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아, 사람이 살아있는 뭐가 됐다? 혼이 되었다. 이게 이제 킹 제임스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이 되었다. 자, 그러면 요걸 딱 보면 혼은 어떻게 형성된 겁니까? 혼은 없었어요. 혼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야 혼이 있어요. 그렇죠? 생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자. 자, 이 생기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흙에 들어갔어. 자, 흙은 몸입니다. 몸. 자, 몸에 생기가 들어간 것이 혼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혼 걸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성경은 알잖아요. 흙에. 흙은, 이게 뭐예요? 흙은? 결국은, 흙은, 뉴 스타트 식으로 하면 흙은 뭐예요? 유전자야. 유전자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인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 있는 생기가 넘치는 인간이 되었다. 그래서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와서 나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생기보다는 뭐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기보다는 뭐요? 사기, 온갖 잡생각, 나쁜 생각. 자, 그래서 이 혼이란 것은 사실 여러분이 옥편을 열어보세요. 혼이 뭐냐 하면 생각, 정신, 얼, 마음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상구의 혼, 이상구가 오늘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 그러면 이상구는 뉴스타트를 하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바로 천국 가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상구도 무덤 속에서 죽으면서 뭐라 그럴까? 내가 완전해진 것은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 면류관을 이미 예비해 놓았다는 것을 뭐예요? 믿는 믿음을 지켰노라. 그러 죽을 거라 이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깰 때는 누가 같이 깨? 사도 바울하고 같이 깨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담 보고 너는 무엇이니? 흙이니. 뭐가 없어지면 이 생기가 없어지면 생기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준 거니까 하나님이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우리 인간은 뭐가 돼 버려? 흙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그러면 이상구의 혼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자, 이상구 박사는 오늘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나 이상구 박사의 혼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이상구 박사의 몸뚱아리는 죽어서 무덤 속으로 오늘 들어갔다. 그래서 이상구 박사는 없다. 그러나 이상구 박사의 혼은
살아있다. 이상구 박사의 살아있는 혼을 보려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들어보라. 이상구 박사의 책을 열어보면 그 속에 이상구 박사의 혼이 서려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혼이, 이상구 박사의 혼은 뭐예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있지요. 그렇다면 혼은 뭐예요? 이상구 박사의 정신, 이상구 박사의 가르침, 이상구 박사가 준 교훈.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이라면 없어지지 않는 교훈이야. 그러므로 이상구 박사의 혼은 영원히 있을 수 있어. 그런 뜻에서 혼이 있는 거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단은 자꾸 그런 혼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혼이 있다는 거를 가르치기 위하여 애매한 사람들을 확 속입니다. 이제 교회에 가면 가끔 여러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수술대에서 수술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내 혼이 빠져나가더라. 그래서 천장에서 나를 보니까, 지금 의사들은 열심히 수술하고 있는데, 내 혼이 빠져나가자 말자, 내 심장이 멎더라. 그러면, 그동안에 심장 뛰게 한 놈이 누구란 말이요? 나란 말이야. 내 혼이야. 그 말이 돼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난리, 이제 심장 안 뛴다고 난리를 치는데, 보니까 천사가 바로 내 앞에, 이상구 씨, 나 따라갑시다. 어떻게? 오늘이 이상구 씨가 천국 가는 날입니다. 천국 가는 날입니까? 그래서 이제 따라 나섰어. 그런데 의사들은 그것도 모르고 뭐예요? 막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주로 이런 얘기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캄캄한 터널을 지나갑니다. 캄캄한 터널을 지나서 터널이 끝나고 그러니까 광명한 하늘나라가 나타나는데 저기 보니까 예수님이 보좌에 탁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에 베드로가 큰 장부를 가지고 그 하늘나라에는 컴퓨터가 없더라 그래서 하면서 그래서 제가 베드로 앞에 탁 서니까 당신이 이상구 씨 맞아요? 예, 이상구 맞습니다. 이상구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네? 그러면서 이상구라는 이름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재미있는 거는 KBS 그 촬영할 때 미국까지 온 KBS 촬영팀 중에 이게 카메라 메인 카메라 잡는 사람이 이상구였어. 그래서 그 나옵니다. 옛날 보면 촬영 이상구. 이상구는 두 가지를 다 한 게 아니에요. 아주 그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터받아. 이상구가 여러 명인데, 생년월일을 좀, 5월 13일생 맞습니까? 예, 그런데요. 그럼 보자.
1939년생 맞아요? 아닌데요. 저는 43년생인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1939년 5월 13일 생이상구가 올날인데 어떻게 43년생을 데리고 왔냐 이거야. 그 이상구는 앞으로도 올날이 한참 남았다. 이 사람은 120살까지 살게 돼 있는데 왜 이 사람 데리고 왔냐 이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아이고 그 바로 길 건너편에 다른 병원에 그 있는데 진짜 제가 그냥 깜빡하는 사이에 엉뚱한 병원으로 갔네요. 빨리 저 돌려보내. 그래서 이제 또 터널을 지나서 슉서 병원에 와서 탁 보니까 의사들이 아직 도를 삼는 거야. 그래서 이상구 혼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현상을 유체 이탈 현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언제 일어나냐? 뇌 산소가 아주 부족하고 이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순간에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나. 그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하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들어가니까 이제 심장이 푸닥푸닥푸닥 뛰고. 그럼 심장 뛰게 하는 건 누구요? 나지. 그게 말이 안 돼. 내가 어떻게 심장을 뛰게 해. 그렇죠? 내가 심장 뛰게 하면 심장마비 걸릴 놈 한 놈도 없게. 심장이 툭 서면 뭐예요? 뛰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혼설이라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전자를 배우고 뉴스타트를 배우면 그런 영혼이 존재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런 터무니없는 영혼설은 옛날부터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학술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이론적으로 정립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그리스 시대.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그 세계 거장 철학자들이 영혼설을 탁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막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그럼 벌써 사람들이 와 하고 그다음 거기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다. 그럼 또 와! 해가지고 그것이 유대교에 들어온 거야. 왜? 그리스가 유대를 점령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상에 이 지옥 사상이 그때 물들어서 들어온 그래서 그때 심각한 성경 사상의 변질을 일으킨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런 영혼이 불타서 벌 받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이제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 유대에 왔을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런 그리스식으로 그래서 소위 영혼 불멸설이라 그럽니다. 식으로 변질되어 있는 데 와가지고 그들의 신앙에 막대한 뭐예요? 변질이 있을 때입니다. 그 변질을 개혁하고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 놀라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딱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교육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실 때, 결국, 부자이면서 돈이 펑펑 넘치면서도 거지들을 돌보지도 않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런 나쁜 놈들은 결국은 지옥 가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 당시 그리스 철학, 그 영혼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변질된 것을 다시 개혁하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부자가 등장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이 못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산다는 건 좀 문제 있어요. 제가 그 문제를 느끼겠더라고요. 저도 호화롭게 살아왔거든. 쓸데없이 뭐예요? 벤츠가 집에 두 대나 있고. 그 세일보트, 돛담배도 사고. 그거 사봐야. 1년에 한 서너 번 탈까? 그거 사놓으면요,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 그거 사서 이제 바다에 띄워놓잖아요? 그럼 밑에 막 조개껍질 막 이런 게 막 붙어요. 그럼 그거 떼는데 또 돈 많이 들어. 그거 떼고 또 페인트 칠 새로 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 그 세워놓는 자리, 그 주차장 같은, 그 주차비가 또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이거는 완전히 폼이야. 그래서, 좀,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배를 한 번씩 빌려서 타면 돼. 근데, 그게 왜 빌려 안 타고 사게? 내 거. 나 이거 있어.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참, 그때, 그러니까 워낙 잘 사는, 돈 잘 벌어서 그렇게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들끼리 살면 그런 거 느낄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뭐, 무슨 일이 발생해가지고 그 가난한 동네, 미국도 그 아주 못 사는 동네가 있다면 그 들어가면 막 너무 불쌍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 되는가? 이거 너무너무 아니야,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호사스럽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 호화, 이거, 이 힘든 세상에 이게 좀 나누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 그럼 부자가 먼저 등장했습니다. 19절에. 그 다음 절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다. 자, 온 몸에 헌데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참 불쌍한 거지야. 자,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런 부자가 있었고 이런 거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부자가 죽고 거지도 죽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부자는 죽어가지고 지옥에 갔다. 거지는 죽어가지고 뭐예요? 천국에 갔다. 예수님 이제 이렇게 얘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그렇게 전개해 나가니까 봐라, 봐라, 천국하고 지옥 있네. 이제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이것은 파격적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 파격적이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자가 왜 부자냐? 왜 부자게? 그 조상 대대로부터 이 집안은 하나님을 많이 뭐요? 잘 믿고, 돈도 많이 갖다 바치고 해서 하나님이 잘 봐줘서 계속 부자다.
그러니까 벌써 부자 그러면 왜 자기들이 부자라고 생각해? 하나님, 우리는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집안이 하나님께 돈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돈 잘 벌게 해주니까 우리는 부자다. 그러므로 이 부자들은 죽어서 반드시 어디로 가게 돼 있다? 천국으로 가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 왜?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거지들은 왜 거지가 돼버렸냐? 아, 조상들이 죄가 많아서. 그래서 거지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 거지들은 하나님한테 바칠 돈도 없고, 맨날 동량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거지들은 뭐예요? 천국에 갈 가능성이 하나도 뭐예요? 없다. 이 거지들은 확실히 어디로 가게 돼 있다?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 왜? 거지 조상들도 다 지옥에 갔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했던 시절에 예수님이 탁 와서 뭐라 그래요? 부자가 지옥에 갔대, 세상에. 그리고 거지가 뭐예요? 천국에 갔대.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당시 철저히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사고방식에 뭐예요? 파격적인 뭐를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던지는 그 유대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사고방식이 뭐예요?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돼도 이거는 그래서 그 이제 유대인들 탁 듣고 있으면 뭐예요? 아니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이 읽어야지. 예수님이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계시다는 생각으로 이 얘기를 읽으면 안 된다 이거죠.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시는가 그 목적을 먼저 알아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너희 조상이 아무리 교회에다가 돈을 많이 주고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그랬을지라도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그거하고 하나님을, 교회를 많이 도와주고 하고 하는 거, 그런 조건적으로 천국에 보내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거지라도. 하나님한테 바칠 거 하나도 없을지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이 거지라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거지가 올바로 뭐예요? 하나님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자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자도 거지도 죽어서 장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자,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 거지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는 지옥으로 가버렸어. 자, 여기 보면 거지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 아브라함 품에다가 갖다 옮겼다. 왜 예수님이 아브라함 품에다가 거지를 갖다 옮겼다고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느냐? 그 목적을 잘 생각하면 그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만 왜 구원받다고 생각해? 그 이 거지는 아무래도 이방인이었던 모양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거지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를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복 많이 받아서 부자가 돼 있어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 그 당시에 천국에 가면 왜 아브라함의 품에 가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 누구?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을 아버지로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 가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요? 틀렸다. 천국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있던 점을 하나하나 뭐예요?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누구를 바라봤어?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고 맨날 아브라함만 보는 거야. 이제 그것도 아니다.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 부자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오.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자, 지옥이고 뭐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운영하는 분이 누구다?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는 거요. 그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자, 고통.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 그 거지, 당신 품에 지금 안겨 있는 거지를 좀 나한테 보내주세요. 네, 물을 찍어가지고. 자, 여기서 어떤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천국하고 지옥 사이에 지금 뭐가 통해? 말이 통하고 볼 수도 있고 그래. 진짜 그럴까요? 그러면 천국하고 지옥하고는 뭐예요? 뭐 지척간의 거리네 뭐. 여러분 이거 섬뜩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천국이란 곳은 어떤 곳이냐? 지옥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온갖 나쁜 놈들이 막 죽지도 않고 막 고통받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요. 예수님 말은 뭐예요? 왜 그렇게 웃기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천국하고 지옥하고 말이 통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아무리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어머니 지옥 가고 난 천국 가는데 맨날 어머니가 내 딸아 목말라 죽겠다 좀 물 좀 찍어
참 편안하게 살 수 있겠네요, 천국에서. 지금 사람들의 이 신앙 수준이 그 정도라 이 말입니다. 유대인 차원이 아직도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 네, 그러지 말라. 네. 자,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부자 보고 야. 너는 아이야, 내 아들아 이 말입니다. 이거 아니다 말.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거,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아.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조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유대인들은 조건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외에도.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구렁이 그 모든 교회도 우리와 너희 사이는 커다란 구렁이 있어가지고 그 이게 좀 가기는 힘들다. 서로 대화는 할 수 있을지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면 아버지요. 아버지가 누구요? 아브라함. 내가 당신께 간구하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우리 아비 집에 좀 내보내 주십시오. 나에게 다섯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 거지를 가가지고, 당신 형이 지금 지옥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당신들 제발 마음 바꿔가지고 이렇게 화롭게 살지 말고 자선 사업도 좀 하고 교회 돈도 더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누가 있다? 이 거지가 나가서 말해봐야 들을 리가 없고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있다 말입니다. 성경이 바로 모세의 글 아닙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이야. 그 모세와 선지자 그 성경을 보고 깨달아야지. 이 거지가 나갈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부터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다 해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해야만 되지 누가 거지가 죽었다가 가서 와, 당신네들 형님이 지옥 가서 고생 엄청 하니까 지옥에 오면 안 됩니다. 형님들 형님처럼 그렇게 고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착한 일 해가지고 천국으로 오도록 하세요.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전도 방식입니다.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지옥이 무서워서 착해서 구원받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뭐를 깨달았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았어.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어. 그래서 생명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확인시켜주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 사상, 헬라 사상을 받아들여서 변질된 그 신앙을 올바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결론을 내면은,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